안녕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자, 뭐 이 정도면 이 정도로 하고요. 나머지 이제 피드백으로 하겠습니다. 피드백 받을게요, 그러면. 자, 어디 보자. 두 개를 보내셨는데 이거하고 이거를 보내셨어요. 인체 부분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다시 해볼게요. 어디 보자. 뭔 캐릭터죠? 자작 캐릭터인가요? 얘 다리 보시면은 다리는 이렇게 근육이 이렇게 튀어나와야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돼야 되거든요? 근데 얘는 거꾸로 돼 있어요. 얘는 이렇게 됐어요. 봐봐요. 얘 이렇게 다리가 이래요, 얘는. 여기 누가 이게 로우킥으로 한번 때린 것처럼 이렇게 움푹 들어간 거 보이죠? 이러면 안 돼요. 다리는 이렇게. 왜냐면은 이 앞에 있는 근육이 크고 이 뒤에 있는 근육은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형태가 이런 식으로 나와야 돼요. 앞부분 튀어나오고 뒷부분이 좀 평평하게. 아,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잘 따라 그리셨네요. 이 종아리도 이제 이쪽 그 바깥쪽 근육이 좀 더 튀어나와요. 종아리 근육도. 근데 이제 잘 따라 그리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조금 세긴 합니다. 아마 여기 살짝 이렇게 태어나게 한 게 이 무릎 부분까지 오는 이 근육 때문에 그러신 것 같아요. 이분도 제가 옛날에 피드백 드린 거랑 같은데 팔이 이거 봐요. 팔이 종이에요. 팔이 두께가 안 느껴져요. 이거를 지금 이렇게 그냥 잘라 버리셨으니까 두께가 안 느껴져요. 이렇게 원형통으로 하셔야지. 이거 주름 같은 것도 이렇게 원형통에 생겼다는 느낌으로 두께가 전혀 안 느껴져요. 손 이거 봐. 뭐야 이거? 뭐지? 아 미친. 아 이거 손으로 잡고 있는 건 줄 알았는데 손 잡고 있는 거 아니었어. 아 이거 손 뚫려 있는 거구나. 무슨? 아 이거 총 야 창을 놓치지 않겠다는 이 일념으로 이렇게 손에다 이렇게 창을 관통시켜 놨네. 와, 난 또 이거 손수를 잡고 있는 줄 알았지. 뚫려 있는 거였어. 이러면 안 돼요. 알았죠? 손 지금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은 여기 이렇게 움푹 들어가 있어요. 이 부분? 아니죠. 여기 다 막혀 있죠. 이렇게 해주셔야지. 이렇게. 이분은 근데 옷주름 같은 거는 이제 살짝 좀 아는 것 같긴 한데 좀 선으로 한번 과감하게 넣어보세요. 과감하게 옷주름을 거의 안 넣으세요. 한번 과감하게 주름을 넣어보세요. 뭐야 이거? 와, 빵이다! 맛있겠다! 무슨? 와, 따끈따끈한 빵이다! 맛있겠다! 뭐 하는 거야, 지금 이거? 어? 이런 거 그리기 힘들면은 직접 이렇게 그려보시, 이렇게 직접 한번 봉을 이렇게 잡아보시고, 저각도에서 보이는 데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한번 보시면서 참고를 하면서 그려보세요, 한번. 참고를 하는 게 좋아. 정 참고가 안 되신다면요. 인터넷에서 그 손 같은 거 다양한 각도에서 보여주는 그런 그 자료들 많이 있을 거예요.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 이 머리도 지금 그 전체적으로 지금 너무 뭐라 해야 되지? 90년대 그림 같은 느낌이야. 머리가 너무 찰흙 같아요. 머리가 이렇게 가닥가닥 진 게 너무 다 일정하고 똑같이 생겨가지고 90년대 그 캐릭터 같은 느낌이야. 좀 자연스럽게 뭐 이쪽 뭐 큰 가닥 있으면 이쪽은 뭐 작은 가닥 좀 나오고 이쪽은 이렇게 좀 튀어나왔으면 이쪽은 좀 안으로 좀 밀려 들어가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좀 그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얘도 뭐 살짝 이런 식으로 막 살짝 튀어나오기도 하고. 팔로우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야, 나한테 피드백 받는 거 자체가 까이려고 하는 거야.
원래 그림은 까이면서 배워야 돼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림을 보면서 어 잘했어요, 어 괜찮네요 막 칭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림을 보면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혼을 내면서 이렇게 이렇게 그리라고 막 지적을 하는 사람이지. 근데 이분은 이제 신체 비율은 잘 잡았어요. 신체 비율은 나쁘지 않아. 잘 잡았어. 발 크기나 손 크기 같은 것도 작게 그리지도 않았고 신체 비율은 괜찮습니다. 이제 신체 비율을 넘어가고 다른 것들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는데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생각했는데 아닌 것 같아요. 이거 보니까 머리가 이만한데 어깨는 지금 머리보다 살짝 넓은 정도? 이거는 너무 어좁이에요. 어깨가 너무 좁아. 이 정도는 돼야 돼. 어깨가 여자라면 이 정도는 돼야 돼. 남자라면 이 정도 되고 남자는 이 정도고. 그리고 몇 등신이지? 뭐 이 정도 괜찮고 괜찮아. 7.5 등신 나쁘지 않아요. 뭐 7.8 등신도 있긴 한데 여러분 근데 8 등신은 웬만하면 피하는 게 좋습니다. 7 등신까지가 딱 예쁜 비율이거든요. 8 등신부터는 솔직히 사람 안 같아요. 원래 몇 등신 적당한 거요? 여자 같은 경우는 6 등신 정도가 되게 예쁘게 나오고요. 뭐 남자는 7 등신 정도가 예쁘게 나와요. 근데 8등신부터 이제 사람 같지가 않아서 조금, 예. 대신에 이제 만약에 8등신 같은 거 쓰이는 경우는 이제 BL마다 그런 데서는 8등신 잘 먹혀요. 좀 미형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8등신이 잘 먹혀. 어딜 좀 대두고요. 그리고 제발 이 손만큼은 안 돼. 나 이 손 이 손 안 돼요. 진짜 부자연스러워 보여요. 무조건 손가락 위로 엄지손가락이 올라가야 돼요. 알았죠? 이것도 똑같아요. 이것도 이거랑 좀 비슷한 느낌이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거 지금 잡았을 때 어떻게 잡았어요? 봐봐. 얘를 이렇게 잡았어. 그러면 이제 이렇게 잡았어. 그럼 이제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잡았잖아요. 이 손가락 끝을 손가락 끝을 이렇게 다 감싸고 있단 말이에요. 손가락이. 근데 이건 어떤 느낌이냐? 여기 이쪽으로 꽉 잡고 이쪽은 이렇게 놀고 있어. 이렇게 이 안 잡고 얘 엄지 손가락만 잡고 있는 거야. 이건 그냥 이렇게 띄워놓고 이러고 있어요 지금. 엄지 손가락만 잡고 이 손가락 때문에 그냥 놀고 있어요. 거미 여기 있어야겠지? 그리고 손가락 길이가 다 똑같습니다.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봐봐요. 지금 어떻게 쥐고 있습니까? 쥐었을 때 여러분들 뭘 쥐었을 때 팔보다 손이 좀 안쪽으로 들어가죠.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하면은 존나 불편하거든. 이렇게 들어가야 돼.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지금 얘 어쩌고 있어요? 이러고 있죠. 지금 얘 이러고 있는 거야. 이러고 오늘도 몬스터를 열심히 잡으러 가야 되겠다 이러면서 가고 있어. 팔을 이렇게 겉으로 이렇게 빼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손을 안쪽으로 넣어주세요. 안쪽으로. 다리도 이제 지금 이게 머리랑 신체 비율은 7등신이 좀 넘는데 7등신은 그 맞긴 한데 몸이 너무 얇으니까 슬렌더맨 같아. 너무 얇으니까 비율이 안 맞아고요. 몸이 너무 얇아요 진짜로. 그리고 팔도 솔직히 좀 존나 짧거든요?
팔도 한 이쯤 있어야 돼요. 골반보다 살짝 아래에 있어야 돼. 얘네 주머니에 손 못 넣어. 이 정도 길이면 얘네 주머니에 손 못 넣어. 이러면서 아 주머니에 손을 넣을 수가 없어 이러고 다닌다고. 분명 여기 사람 여기 이 세상 사람들은 주머니를 안 만들 거야. 왜냐고? 손을 넣을 수가 없거든. 자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전체적인 비율은 이런 식으로 여기에 맞춰가지고 전체적으로 조화를 맞춰서 해주세요. 그 머리 크기랑 이제 신체 비율만 생각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팔 길이랑 다리 길이 뭐 그 넓이 이런 것도 조화를 맞춰야 돼요. 너무 오지게 후드려 뺐나? 아 미안해요. 근데 그래도 지적할 건 다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오케이. 근데요 보시면은 느껴져요. 일단 오채색을 잘 못하시는 게 느껴져. 피부는 뭐 괜찮은 것 같고 오채색을 잘 못하시는 이유가 제가 보기에는 명암을 잘 못 넣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화사하게 그릴 수는 있는데 명암이 살짝 중구난방해. 지금 이게 이 그림이 지금 하이라이트 그거랑 이 오버레이랑 뭐 스크린 레이어 빼면요 되게 미완성 그림처럼 보일 거예요. 이제 그림 잘 그려진 그림은 이 효과 같은 거 안 넣어도 완성된 그림으로 보여야 돼. 내가 명암을 다시 넣어볼게요. 여기 옆에는 이렇게 넣어준 거 있죠? 이거를 좀 연하게 넣으셔야 돼요. 이게 너무 진해요. 이거 완전히 그림자잖아요. 이거 아까 제가 피부톤 채색할 때 것처럼 그 원통형이니까 이 가액 부분 좀 진하게 들어가는 그거랑 같은 건데 너무 진해요. 이거는 그냥 명암이에요. 이건 그냥 그림자가 진 거야. 그냥 그 원통형에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그냥 그림자가 진 거야. 빛이 이렇게 와가지고 그냥 그림자가 졌어. 근데 얼굴은 또 그림자 이렇게 바꾸고 있어요. 지금 살짝 화내는 거 아니죠? 아 화내는 거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절대 저 그림 가르칠 때 화 안 돼요. 아 내가 그런 적이 있어요. 내가 학원에서 막 애들 가르칠 때 선생님 좀 무서워요. 화내시는 것 같아요. 이래가지고 아 진짜? 아 미안. 내가 화내는 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가르쳐주다 보니까 좀 열띤 강의를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아 미안. 이런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진짜 화난 게 아니라 제가 열심히 가르쳐주려 보니까 그렇게 좀 격앙되게 말하는 거예요. 아무튼 뭐 제가 좀 혼내는 것처럼 느끼신다면 좀 죄송합니다. 얘를 이렇게 연하게 좀 만들어주고 그래 이 정도면 돼. 이 정도 넣어주는 건 괜찮아요. 이 정도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명암은 세게 네, 세고 정확하게 넣어줄게요. 다른 색이랑 섞여가지고 좀 이상해 보이네. 표준 레이어로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해주세요. 이제 그림자랑 이 원통형 묘사 때문에 생기는 그 명암이랑 그림자랑 완전히 다르게 같은 색 같은 느낌 나지 않게 완전히 다르게 해주세요. 이건 되게 연하게 하고 이건 진하게 하고 그리고 빛의 방향에 따라서 해주세요. 꼭 밑에 이쪽 받고 있으면은 다 이쪽으로 이렇게 해. 다 이쪽으로 방향을 같이 해. 그냥 얘도 명암 좀 더 져야겠죠? 이런 식, 여기까지? 왜냐면 빛이 이렇게 오고 있으니까 얘도 이렇게 명암이 좀 져야겠죠? 손 같은 거? 머리 채색과 오채색 머리 이거 괜찮은데? 머리 나쁘지 않은데? 이게 왜? 머리 잘했어요. 머리 채색 나쁘지 않아 잘했어. 나머지는 뭐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다음 부과 해볼게요.
자, 이건 친구랑 그린 합작이라고 하는데 옷주름이 너무 어렵다고 하시네요. 와, 지금 딱 봐도 그게 느껴져요. 지금 손이랑 얼굴이랑 머리 그리신 거에 비해 옷이 사실 이런 그림이 이런 주름은 옛날에 그 뭐냐 프랑스 여러분 만약에 이거 그리신 분이 프랑스 사셨다면요 조금 먹혔을 것 같아. 일단 옷주름부터 좀 손볼게요. 특히 그 뭐냐 주름 같은 거 잘 못하시는 분 이렇게 하는 사람 많아요. 여기서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이런 이 갈고리 존나 많이 넣어. 이 갈고리 특히 이 갈고리 이렇게 넣어. 이거 왜 자꾸 모르면서 넣어요. 이게 이 갈고리 주름이 생기는 이유를 모르면서 넣어. 이게 왜 생기는 건지 알아요? 그러니까 갈고리 주름이 왜 생기는 거냐면 팔 주름 있죠? 팔 주름을 이렇게 좁혀봅시다. 좁혀서 이렇게 가장 안쪽으로 쑥 들어가면서 여기 당겨주고 여기 들어가면서 생기는 게 갈고리 주름이거든요. 이렇게 원형으로 생기는 갈고리 주름. 이럴 때나 생기지 팔 그냥 펼쳐있는데 여기서 갈고리 주름이 탁 튀어나오면요 뭐지 이 새끼? 설마 관절이 여기 있나? 여기서 이렇게 접히는 건가? 이런다니까? 갈고리 주름은 여기서 딱 이렇게 팔 접혔을 때나 넣어주세요. 아니면 이렇게 어깨 때문에 이렇게 딱 접혀 들어갔을 때나. 그리고 어깨 이쪽 너무 넓어요. 어깨 좀 줄이겠습니다. 어깨 너무 넓습니다. 나머지는 뭐 괜찮은 것 같네요. 나머지는 넘길게요. 자, 그럼 다음 분. 이분이 말씀해 주신 거는 캐릭터에게 엄청 강렬한 빛이 쏟아지는 그런 느낌을 표현하기가 힘드네요. 꿀팁 부탁드립니다. 제가 팁 하나 드릴게요. 제가 어떤 게 있냐면 제가 빛 같은 거 가지고 노는 걸 좋아했거든요, 옛날에. A few moments later. 아, 이거다. 강렬한 빛 같은 거 넣을 때 어떻게 하냐면 보시면요. 여기 이 빛받는 부분들 있죠? 빛받는 부분들을 완전히 아예 한 면으로 만들어서 거기를 완전히 같은 색깔의 빛으로 딱 채워버립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명암이에요. 나머지는 전부 다 명암철이에요. 전부 다. 완전 그러니까 그 대비를 엄청 세게 줬어요. 대비를 되게 세게 줬어요. 이 같은 경우도 이제 빛이 세단 거는 이제 명암도 세게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대충 넣을 건데 아무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명암 되게 세게 넣으신 후에 빛 받는 부분 있죠? 빛 받는 부분 스킨 레이어로 만들어서 한 면을 아예 꽉 채워버립니다. 한 면을 이렇게 꽉 채워버려요.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면을 이렇게 다 채웠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중간 명암으로 다 덮을 거예요. 중간 명암으로 다 덮어줍니다. 명암을 다 덮고 아 명암 더 넣어야겠구나. 명암을 다 덮어. 그 다음에
그렇게 내가 되게 더럽게 하긴 했는데 뭐 깨끗하게 읽으시면 돼요 이거를. 일단 빗받는 부분들을 이런 식으로 명암을 넣어주세요. 자 이렇게 하면 훨씬 빗받는 기분 느낌이 나죠. 느낌 확 다르죠. 비교를 위해서 오른쪽에는 다시 지울게요. 아까 명암 넣었던 거 느낌이 확 다르죠.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자주 쓰는 건데 이거 하면 되게 좋아요. 먼저 이렇게 그 선택한 이거 선택 레이어 있죠. 선택 범위 있죠. 직사각형 선택을 딱 잡아요. 그럼 여기 빛 나오는 부분에서 직사각형 딱 잡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거 스크린 레이어에서 좀 어두운 걸로 먼저 꽉 채워줍니다. 그리고 좀 더 좁게 잡습니다. 이번엔 좀 더 좁게 잡은 후에 이번엔 좀 더 밝은 걸로 채워주세요. 이러면은 그 빛 효과가 되게 있어 보이거든요. 지금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십자가 형태로 이게 있어가지고 좀 덜한데 느낌이. 아무튼 이거 있으면 되게 괜찮습니다. 이런 느낌이에요. 어떤 느낌이냐면 봐봐요. 여기다 잠깐 둬봅시다. 여기다 잠깐 두고 네 하나 넣어서 이런 느낌. 위치 같은 거는 뭐 신경 쓰지 마세요. 사람을 못 그리니까 장식물을 많이 그려서 좀 잘 그려 보이게 만든다고요? 사람을 못 그린다고요? 그림체가 그냥 좀 특이한 거지 못 그리는 건 아닌데 그림체가 조금 수액이 넘치는 그림체. 사실 그냥 이거 손도 그냥 평범한 그림체를 그렸으면 제가 깠을 텐데 이 뭐라 해야 되지 좀 납작하게 그 팬티 스타킹처럼 좀 그런 느낌으로 느껴져서 내가 까질 않은 것 같아. 그래서 좀 느낌이 있어. 느낌이 살아있어. 이 사람도 기만자인 걸로 살짝 콩나물 같다. 근데 이거 그림체가 그런 거니까 그렇지 않겠습니다. 괜찮은데요? 대신에 그게 있어요. 솔직히 조금 이상한 게 있어요. 어떤 게 이상하냐, 아무리 그 그림체라고 해도 너무 많은 틀을 벗어나면요 그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림을 못 그려 보일 수 있어요. 왜냐면 그림을 저처럼 좀 아는 사람이 보면 감각적이다 괜찮네 할 수 있는데 그림을 모르는 사람이 보면 못 그려 보일 수도 있어요. 그 예 중에 하나가 그 네이버에 덴마라고 아시나요? 양현수 작가님이 덴마라는 만화가 진짜 정말 잘 그리고 정말 프로의 솜씨가 묻어나는 그런 훌륭한 작품인데 그림도 정말 뛰어나거든요. 근데 그림체 때문에 별로 못 그리는데 그림체 별로다 못 그려 이런 사람들이 좀 있어요 진짜로. 근데 그림 그린 사람이 보면은 이렇게 잘 그리는 그림이 없어요 정말. 최소한의 선을 써서 완벽하게 인체를 표현해. 이게 진짜 어렵거든? 최선의 선인데 완벽하게 이 진짜 사람이 움직이는 것처럼 그려.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인 인체라든가 뭐 그런 거를 다 떼신 후에 특이한 그림체를 가지신 분들의 그 약점이 그거예요. 자신만의 그림에 빠져가지고 그 인체라든가 뭐 주름이라든가 그런 걸 등한시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솔직히 말해서 그거는 이제 그림 그린 사람이 봐도 그냥 겉멋들어 보인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인체와 뭐 주름이나 기본적인 걸 다 떼신 후에 자기 그림자 버리지 말고 일단은 그런 거를 다 연습을 따로 하세요. 그거 다 떼신 후에 그리시면은 지금 이 그림체로 완성된 그림체를 그렸을 때
정말 뛰어난 그림이 될 거예요. 어떻게 그리든 뛰어난 그림이야. 걔 기본적으로 잘 그리면 정말 많아요. 기본적으로 인체 완벽하고 주름 완벽하고 그런 그림이 많아요. 근데 그런 것도 완전히 다 떼셨으면서 개성 있는 그림이 돼요. 그런 그림이 진짜 잘 그린 그림이거든. 아무튼 잘 참고하시고요. 이거는 모자이신 것 같은데 무게중심 잡는 게 어렵다 하셨거든요. 네 맞아요. 지금 이게 옆으로 이렇게 옆으로 기울어지고 있어요. 모자이신 게 잡기 힘드시면은 먼저 일단은 이렇게 잡아보셨죠. 일단은 이런 식으로 잡아보셨죠. 아니 몸이 이렇게 한쪽으로 기울었어. 그런 사람들이 자주 하는 한쪽으로 기우는 사람이 자주 하는 실수가 뭐냐면 몸이 한쪽으로 기울였는데 상체는 기울은 거에 맞췄는데 하체는 그냥 누워. 하체는 그냥 일직선으로 그려요. 그러면 이제 무게중심이 한쪽으로 쏠리게 되는 거죠. 상체가 이쪽으로 기울였으면 무게가 이쪽으로 한 500g 쏠려요. 500g 막 한 10kg 쏠린다 해. 10kg 쏠려. 그럼 이쪽에도 이 왼쪽에도 같은 무게를 쏠려야 유지가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쪽에도 한 10kg 쏠려요. 이쪽에도 발은 그러면 발은 이쯤에 있어야 돼. 이렇게 아시겠어요? 어깨 이게 상체 이쪽으로 기울어진 만큼 하체는 또 이쪽으로 튀어나와서 반대에도 10kg 정도 쏠리게 해주세요. 이런 느낌이에요. 왼쪽 그 균형을 맞추는 거죠. 한쪽을 이렇게 기울였으면 반대쪽으로 기울여라. 하체는 그렇죠.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돼야 돼요. 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